많이 들었던 질문이 성악 전공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느냐 이거였어요. 그렇죠. 업종이 다르니까. 성악하신 걸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미용 전공인 줄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잘 어울린다 근데. 잘 어울려. 언니 이거 머릿결 너무 상했어. 잘 어울립니다. 제가 보통 콘서트 때 되게 1500석 정도의 되게 좋은 큰 홀에서 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의 꿈은 이렇게 멋진 홀에서 노래를 매우 잘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댕일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강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강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강연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레슨을 했어요. 목소리나 말하는 레슨을. 아. 1대1로. 아. 이렇게 스피치 레슨을. 스피치.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레슨이 강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근데 항상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 이거 할 사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나는 음악을 전공했고 거기에 돈도 많이 썼고 시간도 많이 들였고 그리고 잘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그리고 항상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난 돌아갈 거야. 아, 성악으로. 성악으로. 난 결국 오페라 무대로 돌아갈 거야. 지금은 유학 가려고 돈을 버는 시기야. 그래서 저는 강연 초기에 나의 이 일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쯤에 사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그 회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연 끝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딱 오시더라고요. 김 교수님. 딱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 저 교수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라고 부르면 교수 돼요? 멋있다. 거의 무슨 야 멋있다. 거의 뭐 예언자처럼. 그 제가 이건 뭔 소리야? 아니 멋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사우나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사우나 좋아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 안 좋아했거든요. 예, 좋아합니다. 여기 호텔에서 하시게요. 바다 보이고 엄청나요. 사우나. 같이 갔어? 초면에 사우나. 민망해. 그러더니 저보고 첫 마디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얼마 받아요 강사료를? 뭐 1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모든 기업은요 강사료를 싸게 하려고 해요. 네 맞아요. 싸게. 다 싸게. 싸게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돈을 주는 회사 입장이 저한테 진짜. 왜 이렇게 싸게 받냐는 거예요. 두 배로 올려요. 예? 그랬더니 지금 한 달에 몇 개 해요? 한 30번 합니다. 그랬더니 20번만 하고요. 가격은 두 배로 올려요. 그리고 10번 할 때 자기 개발 하셔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오, 맞는 말인데. 이걸 무슨 뭐 예언자처럼. 와. 그래서 저는 속으로 두 배로 올리면 누가 나 부르나? 맞아.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남이 우리를 믿어줘도 안 믿어요. 안 듣지. 맞아. 저 사람은 오히려 의심. 왜 나한테 저런 말 하는 거야? 나한테 뭘 원하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의심하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어준다는 걸 처음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제 상황이 이제
2004년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 빚보증을 어머니가 써주셨는데 2004년도에 또 돌아가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빚이 35억이었어요. 30대 초반 아니셨어요, 그죠? 네, 33살. 33살 때? 네. 헉, 어떡해요. 네, 근데 거의... 이제 우연하게 이제 저 강의를 들었고 들으면서 되게 힘이 많이 났었습니다. 네, 김창옥 그 당시 강사의 강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와닿았던 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모가 또 이제 자살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거를 또 제가 그 수습을 하고 목격을 하시고 예,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따라서 저희 삼촌이 또 따라서 자살을 하시고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상황에 이제 저 강의를 들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겹치는 말이 되게 많아도 그때 자기가 또 처한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또 다르게 들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계속 들을 때마다. 근데 오죽 힘드셨으면 저는 그걸 계속 들으셨을까 또 막 그런 마음도 좀 헤아려지긴 하거든요. 회사를 한참 이제 키우고 있었을 때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신용카드 대란 때문에 네. 그 신용불량자들이 되게 많았을 네, 때였어요. 네. 직원들이 전부 다 거의가 신용불량자였어서 네.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제가 힘을 냈었잖아요. 네네. 꼭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들려주고 싶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3년 지나서 제가 이제 강연 일을 좀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연락이 온 거죠. 강연하러 갔는데 회사가 엄청 크더라고요. 직원들 하는데 한 300명 그때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50명 그랬거든요. 엄청 큰 회사. 그러더니 이제 사장님이 저쪽에서 나오시더니 이제 나 기억해요. 싸우나. 저 사우나.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은 꿈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꿈은 아예 오프라인 프리쇼 같은 걸 한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토크쇼.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막 주댕이 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진짜 금강불개. 네, 금강불개. 네.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해요. 내가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기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네. 기업이라는 게 사회로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환원을 해야죠. 내가 교육과 문화로 환원을 하고 싶으니까 해요. 나 그걸 해줄게. 그러더니 바로 요즘은 얼마 받아요? 뭐 예를 들어 아예 뭐 100만 원 받습니다. 이제 그러면 200 줄게요. 오, 두 배를. 내가 앞 시간까지 살게요. 에? 야. 다른 데서 강연 오고 오면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앞 시간도 살 테니까 저희 거 하는 날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제가 두 배로 드릴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100 받고 사우나 하고 오면 되잖아. 그 짧은 순간에 또? 그 짧은 순간에도? 멍청이 같으니라고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자발 없는 놈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회사가 풀이었으니까 김창옥의 프리쇼라는 걸 그때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에 시작한 거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리시즌 4의 이제 김창옥입니다.
그때 대표님 저희 제가 몇 살이었습니까? 35. 그때 35. 한창이나 대표님이 38. 아, 세 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친구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는 조금 지나서 교수가 되더라고요. 대학의 교수가. 제가 이제 학사밖에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학사는 교수가 안 됐어요. 그때 이제 그런 게 풀리면서 사회적인 이런 게 인정이 되면서 겸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죠. 대표님, 저 교수 됐습니다. 돼요. 된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못 잊는 것 같냐면 자기가 능력 없을 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불투명한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나?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어준다는 게 엄청난 끈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망을 일으켜서 넌 될 거야 라고 또 믿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모들이 또 믿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을. 엄마는 너 딱 보면 알아, 우리 아들. 넌 돼. 넌 또 결혼할 수 있어. 돼. 근데 되게 고맙게 또 그 다음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목소리가 이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이렇게 냈었어요. 성악톤. 아, 성악처럼. 근데 이제 사장님하고 남산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돈 주고 영수증 받으면서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옆에 있다가 안 감사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안 감사하잖아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말을 해? 근데 또 희한하게 그게 화두처럼 네, 계속 머리에 돌아요. 며칠을. 안 감사하잖아. 안 감사하잖아. 근데 진짜 그래서 나중에 혼자 갈 때 또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 고객님 너무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불친절하게 딱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감사하다고 하질 않아? 아, 정말 짜증나네. 전부 인공지능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또 제 안에 어떤 자아가 있어서 야, 너 왜 그렇게 사람을 너 폄하해? 저분도 힘드니까 저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면서 한 7개의 자아가 와서 막 싸워요, 이렇게. 맞아, 그것도 있어. 근데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 마음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 난 되게 친절하거든. 나를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느낄 때만 해야지. 되게 불친절하게 줘요. 그럼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이미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 나오면 작은 목소리라도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소리의 세팅값을 찾기 시작했어요. 진심 어린. 그러면서 또 강의에서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요. 옛날 세바시 봐보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창옥입니다. 소리 이렇게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강연은 잘 안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듣기에 이상한 거예요, 뭔가.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계속 연출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강연에서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공부한 얘기 말고 자기 오장육부를 다 걸쳐서 나온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못해도 돼, 모질라도 돼. 근데 저게 진짜이고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거든요. 그 모든 또 시초를 제공한 게 안 감사하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거야. 아, 그러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진짜 환상의 에피소드 진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졸업하고 성악 레슨을 10년을 받았어요. 계속 미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와, 오랫동안 그 생각을 갖고 계셨군요. 그렇죠. 와.
저 지금 강연한 지 22년 됐는데 15년을. 절반 이상을. 난 돌아갈 거야. 성악으로. 나 오페라 무대 설 거야. 지금 잠깐 하는 거야.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근데 책까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펜으로 해서 사장님한테 딱 김회수 해가지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책을 딱 드렸더니 오메 천재 천재 펜글씨 배웠어요? 아니 안 배웠습니다. 그냥 뭐 혼자 하는 와 글씨가 천재 천재 김 교수님은 노래 빼고 다 잘해 노래 빼고 다 잘해 격처부터 시작해서 안 감사하잖아요. 노래 빼고 다 잘해. 사람이 최종적으로 지키고 싶은 게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이게 나야. 오, 맞아. 난 여기에 시간을 수없이 썼고 돈을 수없이 썼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잘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냥 툭. 노래 빼고. 노래 빼고 다 어떻게. 노래 빼고 다 잘해.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아, 삐졌는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있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아 김 교수님 아 내가 우리 회사 전진대회 할 때 직원들 앞에 나 노래를 한 곡 불러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김 교수님이 레슨을 좀 해줄래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네 딱 그건데. 근데 와 내가 전주 시립 교향악단 지휘자님한테 레슨을 받는데 티칭을 엄청 잘하네요. 근데 김 교수님은 노래를 왜 못해요? 노래를 왜 못해요? 어 뭐야? 친구 진짜 어떡해? 저 너무 탐나는 캐릭터다. 아니 의절을 해야지 그럼. 아니 노래를 한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옆에서 운전하고 갈 때마다 노래를 네. 우나 소케 브레미야. 사데 브라초. 이 소리에 만디. 그 당시에 이 레슨을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심이니까. 네. 근데 제가 들을 때는 네. 하나도 안 늘고 하나도 안 늘고. 아, 그러니까 조근조근 이렇게 팩폭을 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어쨌든 대표님하고 내 사이에 뭐 노래 레슨 해달라고 하면 내가 못 해주겠어요? 그냥, 내가 그래도 이거 공부한 사람인데. 자연상하지. 교향악단 지휘자님한테 레슨. 그리고는 이제 또 기분이 엄청 나쁘고 말은 못하고 또 이게 돌아가는 거야 머리에. 그래. 뭔 말이지? 기분이 너무 나쁘지만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을 채취하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보통 금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캐다가 그 안에 금이 같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셔. 부셔서 용광로에 넣으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보기에 사장님 저 말 안에 금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건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을 빼고 저 금맥을 경험에 의해서 몇 번 얻었잖아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지도교수님 말에 의하면 음악의 기본은 감정이 아니다. 수학이다. 산수다. 정확한 음정, 정확한 박자. 이게 상대적으로 피아노를 오래 쳐서든 무의식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노래는 감정으로만 불러요. 그러면 풍월이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 성악 연주자로 평생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피아노. 피아노라고 하는 이 필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기초는 안 하면서 계속 감정으로 노래를 하면서 음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10년째 하는 저를 본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을 하고 레슨을 그만뒀어요. 마지막 레슨을 갈 때 이제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노래 빼고 다 잘한대요. 제가 생각해보니 제가 노래를 진짜 계속 할 거면 제가 해야 할 기초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계속 안 하면서 제가 감정으로 10년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만 레슨을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레슨을 끝냈어요. 노래는 이제 정말 할 거 아니면 놔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서 해봐야 되겠다. 그게 또 저의 강연에 또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공감하는 게 약간 강사님이랑 비슷한 게 저도 가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가수를 해야 되고 내 직업이 노래를 하는 건데 처음에 예능을 막 하면서 내가 다시 가수 앨범을 내야 되는데 내 직업은 가수인데 약간 여기에서 항상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려놨어요. 일단 나는 가수가 아니라 예능인이다. 그다음부터 정말 여기다만 딱 우리는 한순간 저는 좀 일이 더 편하게 풀리긴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와 지혜 씨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지혜 씨는 가수냐, 유튜버냐, MC냐? 아니다. 지혜 씨는 이지혜다. 이지혜, 이지혜. 눈물을 봐도 창옥도 너를 축복하잖아. 저 병인 것 같습니다, 쌤. 나 우는데 왜? 감동의 걸 깨. 초반이라서 못 울게 하려고. 이건 정말 저와 지혜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각각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고 오랜 세월 에너지를 들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직업이 뭐였지? 내가 처음에 뭘 하고 싶었지? 내가 이거에 시간 얼마나 썼지?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운동선수 하려고 15년, 20년 했어. 돈도 썼어. 근데 어느 날 운동선수로 꽃을 못 폈는데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지? 그럼 내가 이게 뭐지? 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보통의 가정을 꾸미려고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 나는 이별해서 이혼도 했고 그럼 난 뭐지? 뭐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다. 영화 아바타에서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I see you. 네. I see you.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사랑할 때 I love you라고 안 해요. 똑같이 I see you.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게 우리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경험해 봤잖아요. 백화점에 가는데 일로 가는데 이쪽에 있는 백이 보여버려. 어안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이면 여기 있어도 보여요. 맞아. 그러면 요즘에 눈에 자꾸 밟히는 게 뭔지 같이 있지 않는데도 그게 생각나는지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짜 우리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삶을 결과로만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우리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지혜 씨는 이지혜 씨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저의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들하고 소통할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관계 맺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극상의 난이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냐면 이건 심리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한데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평상시 이 사람이 쓰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느낌으로 알아요.
저 사람 말투가 저게 평상시 말투인지 지금 요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말투인지를 얼추 다 알아요. 평상시 자기 헤르츠를 쓰지 않으면 주파수가 튀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버려요. 인간이 워낙 고등동물이니까 소리는 바람이, 호흡이 성대를 진동해서 윗입술, 아랫입술, 치아, 혀끝으로 발음을 만들어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호흡, 바람, 이 뜻이 창세기 1장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코에 넣었다라고 하는 숨하고 동의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과 호흡과 영혼이 다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뭘 유추하는 거예요? 상대의? 주파수, 감정.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잘 봐요. 호흡, 호흡의 동의어는 바람, 네. 숨, 영혼. 자, 근데 호흡이 성대를 걸쳐서 나온 게 뭐라고 그랬죠? 영혼. 소리라고 했잖아요. 자, 아우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수상직자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화를 내야 돼요? 무서워, 오늘 무섭다. 다시 마지막이에요. 자, 호흡이 성대를 걸쳐서 나온 게 소리잖아요. 소리. 근데 이 소리의 동의어가 영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뭘 느끼거나 유추하는 거라고요? 영혼. 영혼을 유추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영혼! 영혼! 저는 여러분의 그 음성에서 뭘 느끼겠어요? 아, 짜증이 나구나. 아, 이 인간들이 지가 모르고 내가 몇 번 물어보니까 짜증이 난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라는 건 너무 거대한 말이니까 쉽게 설명하면 상대에 대한 자세, 상대에 대한 태도. 사람들이요, 어떨 때 권위가 생기냐면 상대방보다 실력은 높고 상대방보다 자세가 낮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의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AI로 들어도 돼요. 책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인간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갈 때는 이 진리와 자세와 태도를 동시에 느껴요.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가 뭔가 나빴을 때 사람들은 그 이치를 잘 수용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쉬운 말로 맞는 말, 기분 쳐 나쁘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틀린 말을 해서 애들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왜 근데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자식하고 얘기할 때도 그 단어를 자꾸 쓰면 소통 안 돼요. 엄마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모르니? 엄마가 너를 낳았어? 우리 엄마 다 어? 엄마가 너를 몰라? 엄마가 너를 몰라? 엄마가. 엄마 다 알아. 이러니까 애들이 새 엄마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다? 너는 누구고? 맞죠. 넌 내 아들이고 내 배를 아파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난 널 다 알고 있어. 그렇죠. 어디서 나를 속여?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와이프 말이 틀려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맞는 말로 조지는 거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응. 네, 조사분다. 저 쪼아 된다. 그래, 네 그 말은 맞는데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맞는 말, 그 사람의 이치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메신저들은 어떻게 해야 그 이치가 메신저를 잘 통과하냐면 그 사람의 독특한 느낌으로 인해서 잘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두 분이 좋은 게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성직자 목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보통 스님이나 신부님 하면 그분들의 전통적 쪼의 목소리가 있어요. 좋게 말하면 캐릭터. 네. 할렐루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신부님들하고 예전에 수업해 보면 또한 사제와 함께 성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신부님 왜 목소리를 그렇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 글로 돼 있으니까 경건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드린 말씀은 그거였어요. 신부님, 제가 그 목소리가 경건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쪽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신다면 성대는 계속 안 좋아질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시면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되게 이렇게 갖지만 이 종교에 호감이 없는 사람은 그 소리에서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목소리를 본인 소리를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살고 목소리는 그냥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부님하고 스님의 가장 음성학적으로 제가 보기에 되게 좋은 소통의 그것은 어떤 종교의 소리를 내려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훨씬 매력적이고 훨씬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역설이에요. 엄청난 진리를 선파할 때 그 진리를 사람들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네. 그때 사람들은 그 온 너머에 저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때의 이 소통의 힘이 성직자의 의상을 넘어서고 종교의 담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가는 가장 큰 좋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사이가 좋다는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케어 같아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면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살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분들은 콘서트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전에 뭔가 내 생활을 준비했다가 딱 나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계속 살다가 그냥 일하고 행사 나가고 콘서트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어때요? 그래도 준비를 좀 하는 편이긴 하죠. 뭐 매운 음식을 전날 좀 안 먹는다든지 성대에 좀 무리 주지 않으려고. 그러면 재성 씨는 이제 콘서트 이런 개그 콘서트나 막 이런 코미디 빅리그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무래도 다음 날 녹화가 있으면 전날 조금 더 야식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부대끼려고 많이 부대끼고 최대한 나트륨으로 주름살 없이 팽팽하게 나가려고. 왜냐하면 관객분들한테 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 자기 관리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관리를 잘하는 게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나름 관리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쉬는 날이었는데 오후 정말 4시까지 자고 뭐 이렇게 주문해서 먹고 그리고 한 9시, 10시에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안 먹어야 될 것도 아예 안 먹고 뭐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면 또 담배 안 피고 뭐 술 원래 안 먹고. 그래서 저는 나는 내 관리는 좀 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뭘 알았냐면 이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사랑의 두 번째는 첫 번째 관리, 즉 매니지먼트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케어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돌봐주는 거. 근데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케어가 없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케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매니지먼트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뭐 시간당 2만 원 받고 이제 어느 날은 강연 끝나고 7시, 8시 딱 됐잖아요. 그럼 이제 숙소를 가야 되잖아요. 좋은 숙소를 가는 게 처음부터 안 되더라고요. 저녁에 잠만 자고 내일 다시 서울 갈 건데 이제 어느 날은 그래도 내가 좋은 숙소에 잘 만큼 30만 원, 40만 원 나 저 정도 잘 정도를 오늘 고맙게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여기서 뭐 이거 8시간, 9시간 자는데 내가 뭐 여기에 무슨 3, 40만 원을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모텔 말고 여인숙이나 그 여관이라고 된 데도 있어요, 심지어. 침대는 없고 그 이불 깔려져 있고 이제 겨울에는 그 두툼한 이불인데 동백꽃 크게 그려진 거 있어요. 화투 치는 거. 네. 화투 치는 화투 치고 얼굴 잘못 덮으면 질식사로 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무게감. 그거 아세요? 예, 밍크 같이 생겼는데 아닌 것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제 그날 이제 현금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제 누가 가져갈까봐 이게 그걸 옷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자는데, 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숙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잡으면 아침에 뭔지 모를 그 좋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는 건 조식도 아니고 수건을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수건이 그 호텔 수건들 있잖아요. 너무 좋고 이게 몸에 두르는 거 큰 것도 있고 네. 얼굴 닦는 것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 앞에 손 닦는 게 있는 거예요. 와. 근데 내가 되게 대접을 받는 느낌인 거예요. 손 씻고 보통 저는 남자들은 이렇게 닦거든요. 맞아, 맞아.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닦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휴지.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또 휴지가 몇 개 붙어 있게 돼. 나는 이딴 식으로 살았는데 여기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는 어떤 수건을 쓰나 봤더니 수건에 오바로크가 엄청 쳐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한정자 여사의 고의를 축하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창립 30주년. 그리고 또 구분도 없어. 손 닦는 거랑 발 닦는 거. 그냥 손 닦다 뭐 발 닦고 뭐 다 닦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수건 살 정도의 돈은 있는데 근데 나 왜 이렇게 살지? 그리고는 호텔에서 이제 자기 시작했어요. 되게 마음 졸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자야 되나? 아, 30만 원?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훈련을 한 거예요. 나를 케어하자. 이제 어느 날은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근데 이제 공짜로 주는 걸 다 먹었어요. 그 안에 이제 사 먹어야 되는 거야. 기양. 근데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먹나? 아, 진짜. 아니면 그냥 수돗물을 잠깐만 목을 축이면 되니까 한 세 가지의 선택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뭘 선택하는지 봐보세요. 이걸 내가 그냥 돈 5천 원, 3천 원 주고 먹을 건지. 2번. 아유, 뭐 그냥 목만 얼른 탁 축이면 되니까. 뭐 수돗물도 다 요즘에 뭐 먹으니까 먹자. 3번. 먹고 저 밑에 가서 편의점에서 사오자. 자, 여러분은 솔직히 뭘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1,000원짜리 3,000원, 5,000원 주고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나 먹는다. 자, 손 들어보세요. 지금 10%도 안 됩니다. 자, 2번. 그냥 수돗물 좀 이렇게 먹고 입 헹궈서 안 죽을 만큼으로 유지하겠다.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봐봐요.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근데 있긴 있으시네. 의외로 있어요. 저는 제가 진짜 선택 안 한다면 이거 안 했었거든요. 3번. 먹고 편의점 저 내려가서 사다가 채워놓는다. 손 들어보세요. 3번 아니야? 아껴야 돼. 분명하다. 아껴야 돼. 야, 여러분도 참 지독한 인간들이네요. 70%.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프린트를 못 먹겠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면 이 X를 먹을 수 있을까? 아니, 방이 몇십만 원짜리인데 진짜 이상하게 그게 손이 안 가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매사에 돈을 엄청 아끼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맞아. 어떤 때 필 딱 꽂히면 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써.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이 감자칩 하나, 이 목말라가지고 하는데 이거 하나, 이 수건은 항상 공짜로 주는 오바로크 친구만 이거 얻어 쓰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좀 저한테 매정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상은 하고 선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사주는 게 있어요. 보상으로 차 사줄 수도 있어요. 보상으로 유명한 백을 사줄 수도 있어요. 보상으로 해외여행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저에게 보상은 밀렸다가 하는데 충동적으로 선물은 안 하는 거예요. 케어는 안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되게 냉혹해. 속옷을 사는 것도 되게 브랜드만 사주는 거야, 브랜드. 아, 내가 이렇게 애쓰게 사는데 나 이거 뭐 팬티 좋은 거 못 입어?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어떤 팬티를 입냐? 여기 띠에 글자 써진 팬티를 입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돈을 더 벌어. 야, 미국 글자 안 돼. 이태리 글자로 가자. 돌체 가봤냐로 가자.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보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남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입던 거 있어요. 그거 입고 그냥 권투하러 나가도 되는 거 있어요. 여기 대에 폭이 깊은 거 있어요. 살짝 뒤에 엉덩이 늘어진 거 얘기했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흰색을 입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전에서보다 자유로워진 거야. 무슨 브랜드를 한다? 내가 얼마짜리를 한다? 그리고 내가 진짜 더 실리적으로 좋은 게 뭐지? 예전에는 큰 오토바이를 살 때 제가 보기엔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알죠. 막 이렇게 겨드랑이 막 발싸면서 다니는 거. 계속 벌스면서 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엄청 기분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 안 타는 거예요. 왜? 한 번 타러 오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딱 그 스쿠터. 근데 그거는 되게 자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저렴한데 난 이걸 타면서 항상 사길 잘했다. 그리고 화목난로가 그러더라고요. 화목난로 이렇게 그 남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장작 이렇게 하나 넣으면서 기분 좋아요. 맞아요. 아마 여성들도 그런 게 있다. 이게 화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도 태우고, 아니다. 남편 왜 태워? 근데 몰래 못 본 척 하면서 손 집어넣는 아줌마는 봤습니다. 집게로 손 집어서.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이 다 좋은 거야. 장작을 내리는 노동도 좋아. 장작을 쌓아놓는 순간도 좋아. 거기 장작도 그 안에 넣을 때 라이터. 그것도 감성 있게 성냥을 샀어요. 팔각정이라고 옛날 그 성냥이 있거든요. 부엌에 있던 거. 할머니가 그거 쓰셨습니다.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보고 그럼 매번 좋은 거야. 이건 내 정서의 케어예요. 비록 내가 이걸 누구한테 자랑하지 못할지라도 친구들 만나서 성냥 나 샀어. 팔각정. 아니 누가 그런 자랑을 해요. 그냥 자기의 취향에 맞는 자기 선물, 자기 케어. 수건으로 이러면서 되게 또 오늘 열심히 또 일했네. 자기 안에 셀프 텔러라는 게 있대요. 자기한테 말 거는 자기. 그러니까 오다가 여러분이 접촉사고가 딱 났어요. 그럼 그 소리가 마음에서 딱 나와요. 몸 안 다쳐서 천만다행. 오늘 액땜했다. 이러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요즘에 별일이 없다 했다 지랄 아이고 자기가 오자고 해서 왔잖아 이런 걸 뭐하러 들어 김장욱 저런 말 저 지대로 그냥 쉬는 날 집에서 쉬었으면 되지 뭐 났다고 지랄 나와가지고 진짜 나 요즘에 나 별일이 없어서 나 이상했어 선생님 저 제가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예.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왜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걸 가만히 있을 거야. 셀프 텔러. 진짜. 그건 살다가 좋은 일 생겼을 땐 잘 안 들려요. 살다가 내가 원치 않게 은퇴를 했어. 그럼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한 것도 정말 힘에 부딪히게 했다. 아유, 너 진짜 파이팅 했어. 잠깐 쉬었다 또 다른 거 해. 운동하듯이 다른 거 하면 뭐 못 하겠냐?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뭐 은퇴했는데 아유씨 일찍 꼽혔다 일찍 떨어진다 씨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셀프 텔러의 소리가 우리에게 소리 없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면 도대체 그 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유사한 상황에서 들었던 수많은 말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그런 상황일 때 내 부모가 뭐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그거 한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때 엄마가 야 인생은 다 경험하는 거야 우리 아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 아들 멋있어. 계속 도전해. 이렇게 엄마가 했는지 아니면 안 되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아무튼 저 집안 놈들은 내 말을 안 들어먹어. 저 종자들. 으이구. 엄마가. 으이구. 그래서 내 안에는 어떤 셀프텔러가 있나. 저 자신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공군 참모총장님 참석하시는 지휘관회의 강연을 갔는데 이제 별 4개, 3개, 2개, 하나 막 장성들만 계셔요. 엄청 독특하게 웃으셔요. 유머를 탁 던지니까 이렇게 웃어요. 두 번 이상 웃질 않으시네요. 아니, 사람이 원래 웃으면 네. 여운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여운이 딱 끊기고 바로 기합된 걸로 탁 돌아오더라고요. 최악이다. 최악이야. 그리고 본인이 웃겨도 먼저 웃지 않아요. 그럼요. 제가 2스타잖아요. 네. 그러면 3스타 웃는지 확인을 하고 네. 3스타가 웃으시면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합이 들어서 기합. 아, 그 본능적으로 본인이 기합. 군대 조직이니까. 50대가 넘어도 기합 들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강연 끝나고 딱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님,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는데 전쟁에서 군인이 이기려면 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딱 물어봐요.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좋아야 됩니다. 첫 번째, 군기가 세야 되고요. 두 번째, 사기가 높아야 돼요. 군기만으로는 전쟁 못합니다. 군기가 높으면서 사기가 높아야 돼요. 우리 총장님이 들어오시면 군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져요. 정답. 우리 총장님이 나가시면 사기가 올라가. 아, 맞습니다. 그리고 군기가 빠져요. 제가 보기에 자기한테 자기가 군기를 엄청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정신 안 차릴 거야? 그걸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거의 50% 이상은 한번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해볼까요? 저는 좀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저를 그렇게 좀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고 채찍질. 그래. 당근보다 채찍이 많다. 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손 들어보세요. 당근보다 채찍이 많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내리시고 아, 저는 인생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저는 진짜 뭐 네. 서로 격려하고 난리다. 성과 안 나도 좀 뭐 네. 인생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저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으시네. 아니 운동할 때 아니 운동할 때는 아니었다고. 자 이분들 두 번째 손든 분들 손 어떻게 든 줄 알아요? 어떻게요? 아. 야 그늘이 없다. 그늘이 없어. 아 얼굴에 그늘이 없어. 밝아. 사람이 밝아. 아, 근데 결혼은 이런 사람들이랑 해야 돼. 네, 맞아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들이랑 하라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케어는 케어를 해야 사기가 올라가거든요. 매니지먼트를 해야 군기가 올라가요. 제가 여대 강연 한 6년 나갔는데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엄마가 우리 딸 예쁘다, 우리 딸 세상에서 예쁘다 이렇게 키웠는데 자기가 여대 와보니까 우리 딸 구리다, 우리 딸 구리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자기가 제일 예쁘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는 엄마니까 그렇게 해준 거야. 그냥 사기만 높여서 우쭈쭈 우쭈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기가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거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것 같다. 제일 힘들어. 그런 제일 어렵다. 저 진짜 한마디 했어요. 맞다.
네 얘기가 다 맞다. 네 얘기가 맞다. 네 얘기가 맞다. 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진실의 이제... 거울 앞에 이르렀구나. 네. 맞다. 너 구리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려도 소중하다. 우리는 이쁘고 잘나야만 소중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축구팀, 야구팀에 유명한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선수들의 소외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잘하는 두세 명이 축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성과 못 내면 그럼 우리는 열등하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잘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옛날엔 현역이었고 지금은 은퇴했고 옛날에 우리 20대 때 막 와 막 이랬는데 지금은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쪼그라든다고요. 그리고 막 후배들이 막 잘하는 거 보면 아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오래 못 가. 언니는 안 그랬니? 나 때는 뭐 장난 아니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인정이 안 되고 과거에 그때만 생각하고 그러고 보니 나는 나를 매니지먼트를 많이 했고 선물을 해주진 않은 거. 자기가 자기에게 그런 사람이 남에게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너무 인색한데 내 케어에 인색한데 자기 아내를 잘 케어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부부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 우리 관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51%는 나와 내 문제가 더 많다는 거죠. 이제는 저희가 좀 이쁜 말을 자꾸 듣고 어색하더라도 조금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